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카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날이나 선호하는 한국 브랜드 제품으로 가져와 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건 이거 두 가지인데요. 이게 한국의 존센물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존센물 제품을 엄청 사랑해서 틴트도 있고 아이섀도우, 이것도 아이섀도우 존센물 건데 아이섀도우도 있고 파운데이션은 이거랑 쿠션도 따로 집에 있고 그리고 기초 제품도 거의 존센물 것을 만큼 존센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여름 때 맨날 이거 쓰고 다녀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얘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뚝 누르면은 파운데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컨실러를 묻혀서 여기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여기 피부처럼 생긴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덜어난 다음에 피부 화장을 하면은 완전 제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려가지고 작년 여름 때는 이걸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걸 쓸 때는 조금 피부 상태가 좋을 때 써야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여름에도 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간추입니다. 이 틴트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이번 여름이랑 봄에 좀 코랄색을 쓰고 싶어서 이 색깔을 사봤는데 얘가 제 약간 틴트라서 발라보면은 조금 글로시한 좀 촉촉한 타입의 틴트인데 이게 촉촉한 그런 느낌도 없어지면 보통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틴트는. 근데 얘는 이런 좀 투명한 그런 글로시한 게 없어지고 나서도 색깔 계속 입술에 남아있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추천합니다. 저는 다른 색깔이랑 세 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춤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근데 사실상 춤 공연 없을 때도 이런 색깔을 저는 많이 써나 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좀 보라색이나 핑크색 좀 신기한 샤드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거인데 얘가 엄청 좋았어요. 얘가 스틱 타입이라서 눈 밑에 바를 때도 잘 발리고 이게 제가 보라색을 샀지만 다른 그냥 잘 쓸 수 있는 것 그런 뭐 갈색 이런 색깔로 나와 있어서 이게 간편하게 화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스티라 제품인데 이거를 원래는 눈가에 발라보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이 펄이 작아가지고 조금 좀 안 어울려서 제가 이거 어떨 때 쓰냐면 공연이나 촬영할 때 여기 하이라이터로 간략하게 사용하면은 완전 이뻐서 이거를 자주 공연할 땐 자주 씁니다. 이거 꼭 제가 수정용으로 메이크업 파우치 안에 넣어놨는 이거 면봉인데 여기 뜯어보면은 조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얘가 일본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1,000원이거든요. 일본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보면은 메이크 면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70개 들어가서 일본 건인데 1,000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이런 것도 지울 때 이게 진짜로 안 지워진 아이라이너인데도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은 화장실에서 조금 번진 거 이렇게 할 때 좋아서 저는 이걸 자주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일본에 가실 일 있다면은 다이소 가셔가지고 이 메이크 면봉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 좀 특별한 화장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분홍색이나 보라색 빛 나는 거나 주황색 계열을 잘 선호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섀도우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추천해 주실 만한 화장품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